오늘은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입고 또 어디 촬영 가는 거예요, 피디님? 아, 오늘 촬영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촬영지요? 아니, 또 얘기해 주셔야지. 또 왜 그러세요? 아, 또 여기 오늘, 어디지, 여기가? 아, 오늘은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얘기해 주세요. 저 어디서 할 건지. 아, 이게 뭐야, 이게? 경찰차... 김재환 씨! 네네! 한 시간 후로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변호인 선임권이고 변명이 가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도민의 마음을 훔치셨잖아요. 도민의 마음이요? 도민의 마음을 훔치셨잖아요. 아, 제가 도민의... 문이 왜 안 열려, 이거? 아니... 도민의 마음... 아, 도민의 마음이... 그걸 훔치면 안 되니... 출발! 시그널을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정책 시그널 김지환입니다. 아, 오늘 아주 좀 특별하게 좀 오프닝을 좀 함께 봤는데 어우 저 정말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 지환 씨가 그 도민들의 마음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네. 저희들이 현행범을 체포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낼지 네네. 아니면 동부서 유치장으로 인계를 할지 네네. 오늘 하는 거 보고 네. 저희가 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제대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 오광조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속칭 뭐 오광 끼어서 뭐 15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예.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경찰단 교통과 교통민원팀에 근무 중인 경사 이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단, 그 자치경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6년도 7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저희 자치경찰단이 신설돼서 지금 많이 익숙합니다만은 타시도는 네네. 제주를 빼고 타시도는 운영치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어서 국가에서 말 그대로 운영을 하면 국가경찰이고 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은 자치경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주자치경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막 도둑도둑 저 자수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항상 웃으면서 네. 스마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죠. 안에서 인상을 좀 쓰십니다. 자치경찰단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네. 특별히 이런 부분을 더 좀 집중해서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단은 산림 환경, 뭐 위생 관련된 민생 수사 분야도 저희가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항만이라던가 네. 공항. 이렇게 아무래도 제주도를 들어오시는 예, 정리잖아요. 이런 데서 저희가 교통질서라던가 이런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물 개선이라던가 신호기 설치 관련 업무 이런 것도 저희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국가경찰하고 좀 이제 다른 분야를 좀 더 주력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경찰단도 이렇게 지구가 또 이렇게 있고 그런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작년 4월 30일부터 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대 시범 지역으로 제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10명이 지금 자치경찰 옷을 입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대 3곳, 파출소 4곳에서 총 7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동지구대, 연동지구대. 그리고 함덕파출소를 그 외 한 7, 그 등등에서 7군데를 저희 자치경찰에서 지금 자치경찰관들이 지금 파견 나온 분들이 해서 지금 자치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좀 공개해야 되는데요. 제주도를 지키는 저 송이가 벌써 이것도 배달 가방을 가지고 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늘었다. 살살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분야 3개 사무, 아동 청소년 2개 사무에서 총 12개 사무 260명이 국가경찰이 파견 나와서 자치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야별로 살짝 소개해드리면 네. 생활안전 분야는 총 7개 지구대 파출 지역경찰관서를 자치경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112 신고 출동 총 55개 유형 중에서 그 교통불편 신고 등 총 12개 분야를 자치경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다 살짝 보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동부, 서부, 서귀포 경찰서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던
유실물을 통합으로 자치경찰에서 통합 유실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도로의 음주 무면허 단속 등 모든 교통 단속을 자치경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 분야를 말씀드리면 도내 그 190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흔히 그 SPO라고 하는데요. 네. SPO 운영을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시네요, 그냥. 또 있나요,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한번 관찰,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제 시, 군, 뭐 네. 의회, 우회, 도의회, 군의회, 네. 또 이제 도의원님들, 그리고 단체분들이 네. 뭐 한 달에 한 5, 6회 정도는 저희가 버스가 이제 들어왔어. 관광코스처럼 그냥 아니, 당연히. 그 버스가 들어와서 네. 저희들 이제 3층에서 저희가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부업으로 좀 그것도 좀 주고 버스도 네. 충분히 돌아갑니다. 1월에 오셨던 기사님도 또 만난 적도 있고 또 오셨네요. 네. 7월에 네. 또 만난 적도 있고 아, 두세 번 오시니까 쉽게 들어오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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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늘었다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었다. 아, 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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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묵었다. 아, 묵었다로 해요. 재환 씨가 묶여서 오신 거고 아, 예. 이거 묵었다. 아, 얼마나 겁났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행정과 이제 경찰 서비스를 묶었다라고 네. 아, 통합 같은 개념이네요. 네, 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주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외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에요. 행복치안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저희 팀장님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좀 덧붙이면 네. 그 리사무소나 기존에 저희들 치안센터를 활용해서 이를테면 그 기초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를 거기서 한번 받을 수 있는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고 경찰 사무로는 저희들이 방범 취약지를 순찰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중산간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데 어린이보육을 들어 점검해서 개선해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번 개소를 해서 한번 도민들에게 한번 선을 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보다 더 국가경찰 할 때보다는 자치경찰도 좋아진 거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묶었다 영역이 자치경찰 앞으로 키워가야 할 새로운 업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 키워드 속에 또 키워드 이야기를 또 한번 예. 해볼까 하는데 또 연말 연시 되면 또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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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그 음주 정지는 0.05부터 0.1 미만 그리고 음주 취소는 0.1 이상이었다가 네. 0.03부터 0.08 미만까지가 정지 아. 0.08 이상은 또 취소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이고. 형도 네. 그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또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 한순간에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모든 이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숙한 음주 문화가 도민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민원실의 현경도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아 이제 술 한잔 했는데 자전거 정도 괜찮습니까? 스쿠터 이런 거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그거 이렇게 전기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정리해 주십시오. 스쿠터는 당연히 안 되고 자전거도 안 됩니다. 이게 차도로 나와서 이렇게 또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전거도 이렇게 그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주간에 비해 좀 덜 됩니다. 어두운 색깔 입고 밤에 술 드시고 그런 거를 해서 차도로 나왔다. 그거는 이제 뭐 가시겠다는 거죠. 이제 뭐 난 간다.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네. 단속기 있잖아요. 단속 박스 뭐 위에 총 우리 일명 단속 아, 그렇죠. 그 중에 아닌 것도 있다고 뭐 가짜 박스 이런 것도 있다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 자리에서 좀 말할게.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줄었다. 줄었다. 아, 전 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살살 느낌이 옵니다. 아 이게 네. 네, 살살 느낌이 옵니다. 살살 느낌이 옵니다. 살살. 최근 3년 동안 그 도내 교통 사망자 수가 80명대에 를 했었습니다. 보통 작년 한 해만 해도 8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근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이죠. 이제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 네네. 그 70명이 안 됐습니다. 64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그 사망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네. 줄었던 부분을 참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사무실 제가 준비했는데 형 칠하고 형 다해나시네. 그게 내 거였는데. 아 그래 네. 그러냐? 네. 열심히 어떤 게 또 경사님이 줄어들었을까요? 또 112 신고 출동 시간이 이제 확 줄었습니다. 아~ 네. 기존에는 이제 9분대가 이제 평균 시간이었는데 네. 예, 요거 이제 6분대로 많이 줄였거든요. 순찰차 선배치라던가 사고 분석 그리고 출동 시간 목표 관리제 요런 걸 통해 가지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5분대까지로 이제 끌어내려 보려고 아~ 더 줄여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분께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사님부터. 이제 올해 2019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송년회 모임참 많으실 텐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팀장님도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도내 곳곳 거리에서 공항에서 항만에서 그리고 관광지에서 그 자치경찰관들은 그 제주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와 응원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신다면 저희들도 행복한 연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곁에 늘 우리 자치경찰단이 함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책! 시그널을 보자. 시그널을 보내. 지릿.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